네, LCC 관련주를 꼽아주셨어요. 항상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쪽을 생각과 좀 다르게 가져오시는 경향이 네, 남들 있으셔서. 잘안 가는.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도 그렇고 테마를 고를 때도 그렇고 이미 오른 거는 사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LCC가 정말 바닥을 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좀 빠져요, 네, 많이. 역시 빠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빠지는 게 저는 차라리 더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까지는 무조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편을 하고 싶어도 증편을 못해요. 왜냐면 이건 굴리는 것 자체가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LCC 중에서도 이제 아마 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일부 항공사들은 조금 회복을 할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항공사들은 여전히 3분기까지도 적자를 지속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하면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LCC 관련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LCC 쪽도 오늘 장만 보더라도 거의 네. 4% 가깝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죠.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빠질 때좀 볼만한 쪽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많아요. 어떤 종목 많아요. 네, 다 봐야 해요? 예. 빠졌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LCC가 이런 생태계를 조금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 LCC가 기존의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국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동남아가 한 30%에서 40% 정도, 예. 일본이 한20%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동남아랑 일본이랑 중국은 아예 살아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동남아랑 일본에 대한 증편이 조금 확실시 되고 실적이 찍힌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빨리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예. 같은데 7월부터 인천공항이 정상화 방안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동남아 쪽은 조금 증편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도 조금 흐름세를 멈췄죠. 그래서 예. 하향 쪽으로 조금 턴을 하고 있다 보니까 LCC 입장에서도 아, 이거 증편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있죠.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고 하면 일본이 지금 극심한 N저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FIT를 FIT라고 이제 말 그대로 자유여행.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LCC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다만 중국 쪽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도 살아나고 일본도 살아난다라고 하면 LCC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주가의 부담만 바닥을 찍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제주항공, 뭐 진에어 티웨이, 뭐 에어부산, 뭐다안 좋습니다. 미끄러져 네, 내려왔어요. 예. 쭉쭉쭉 내려왔는데 이게 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거의 진짜 최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차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차트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에어도 보시면 기존에 2년, 거의 1년, 2년 전에 최저점이 거의 한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예. 같고요.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제주항공도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더 빠질 것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 왜? 실적이 모두 반영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중에서 최선호주는 저는 제주항공. 제주항공 쪽을.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굳이? 네. 제주항공이 사실은 LCC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항공 편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던 게 제주항공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실적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동남아 쪽이 증편이 되고 일본 쪽이 증편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것도 제주항공일 거예요. 제주항공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국제선 기준으로 볼때 코로나 이전에 한30% 정도, 4분기가 넘어가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대부분 그래도 한 6개월 선 반영되는 예.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마 7월, 8월에 가장 많이 움직일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 추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의 코로나 이전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름에 실질적으로 여름인가 어디 가세요? 정말 가고 싶은데요. 아 바빠가지고. 네, 홍콩이라서 네. 가고 싶네요. 열리면요. 아, 예, 그러니까, 격리가 없어지면. 맞아요. 예.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해외 여행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얘기를 하고 또 가까운 데를 가까운 데를 조금 선호를 해요. 예. 왜냐하면 유럽이랑 미국이 먼저 중편이 돼서 풀리긴 했지만 사실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고 예. 불안기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사실은 조금 더 꺼려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주도 갈 거냐? 동남아 갈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 동남아를 클릭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7월, 8월 지나가면서 야 이거 의외로 LCC 관련된 것들이 실적이 찍히겠구나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이 적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을 것은 누구나 다 좀 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 4분기부터 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네. 같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장 4% 빠지고 거의 최저점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15,100원 정도거든요. 이 종목을 본다면 네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드려요? 요즘에 항상 장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요. 손절 라인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저는 한 14,500원 정도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일 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CPI도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금통위 결과도 남아 있는데 이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14,500원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예. 대신에 이제 목표 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 한 22,000원 정도 충분히 한 4분기 이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수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4% 15,050원 이 정도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 라인 14,500원 염두에 두시면서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